코스피 3000이 무너졌는데 참 그동안 극심한 변동성이 보였었던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3000은 좀 지켜온 듯해서 뭐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심리 좀 안도감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고 첫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네. 거라 오늘 좀 유쾌하고 재미있게 제가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아이템 자체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운 주제라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뭐 어제 대체 공휴일 잘 쉬고 왔는데 10월 첫날에 이어서 10월 5일 이 10월의 두 번째 거래일 역시 지금 급락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함께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래 6개월 만에 다시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네.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 우리가 이제 대체 공휴일 잘 쉬는 동안에 미국장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런 네. 여파가 좀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수급을 보니까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있는 네. 뭐 그런 장세가 지금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은 뭐 이제 간밤 미증시를 보셨던 분들 조금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이렇게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갈까 봐도 걱정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증권사에서는 이게 3000선 붕괴를 좀 그 가능성을 좀 전망을 잘 했었습니까? 아니면 예측 불허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뭐 증권사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밴드를 항상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밑으로는 항상 3000원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있었죠. 하고 네. 열어두고 있죠. 하지만 금방 뭐 만약에 3000원이 무너지더라도 금방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희망 섞인 메시지를 좀 많이 힘줘서 네. 얘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진짜 3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나니까 좀 많이 진짜 아픈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뭐 전망이나 이런 조언들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쪽으로 네. 모아지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꼭 100%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그런 식의 지금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우려 포인트의 핵심은 뭐 중국의 전력난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생산 네. 그 사업장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급 차질로 인한 어떤 공급망의 쇼크 뭐 이런 것이 결국은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시장에는 지금 계속 좀, 부담을 네. 주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만 이 증권사 센터장들은 이런 공급망 우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네.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금리 상승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는 위협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저금리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올라봤자 뭐 조금 오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더라도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우리가 이제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8월부터 이제 횡보를 하더니 10월 한 달 급격하게 그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네, 네.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10월 한 달 동안 조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희망,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면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주원 기자 생각이 아니고 이제 증권사들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정리해 주신 건데 근데 작년 상황과는 지금 너무 다르죠.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이런 전망을 굉장히 우리 너튜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상황을 불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 그럼 종목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시장이 무너져도 견고한 섹터를 좀 정리하시면서 좀 워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센터장들에게 이제 투자 전략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네. 중복되는 답변을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위드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리오프닝 주죠. 리오프닝 주가 그나마 중복 답변으로서 가장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뭐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뭐 금융주랄지 네. 은행주가 네. 또 중복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약간 제각각입니다. 뭐 어떤 센터장은 경기를 안 타는 건설주가 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공급망 해소 때문에 조금 주춤한 뭐 IT주나 자동차주가 이게 개선만 된다면, 공급망만 조금 개선되면은 바로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혹은 그래도 역시 친환경 테마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수소주 이런 네.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는 센터장도 있습니다. 사실 이걸 종합해보면 네. 역시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종합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개인이 조금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원칙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